죽기를 하네요. 죽기면 무슨 덱이지? 감이 안 오는데? 벼락치기. 자, 일단 다음 턴에 그냥 태고압 탄무를 미리 써둔다. 부죽이네? 근데 죽기는 이 모드에서 딱히 메리트가 없는 것 같거든? 근데 하네요 그냥. 되감기 분해 빈결? 이러면 만화 흡수를 되감기 해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만화빵 되감기 할 수도 있고. 그냥 태고학 탐구한 다음에 벼락치기 하자 를 하려 그랬는데 1코스짜리가 안 나왔네. 그냥 솔라리안을 집죠. 그 다음에 내지 마. 일단 내지 말고. 부죽이니까 필드는 좀 정리를 합시다. 부죽에 대한 최소한 예의. 되감기로 그래도 만화우스 뽑는 게 제일 낫겠지. 다음 턴에 쓰자 그냥. 오! 아뮬렛 나이스. 이게 안 나오네. 사소해. 들어오나 보죠. 불꽃세일 진눈캡이 쓰레기 쓰레기. 그냥 내 덱을 파. 아뮬렛 두개. 두개 필요 없는데. 일단 아뮬렛 쓸 때까지만 버티면 내가 이긴다는 마인드. 좋아요. 부탁해. 부탁해. 안 된다. 안 된다. 교환부터 해볼까? 알리바이. 와. 어? 바로 나오네. 상체는 건디야. 하늘을 노리라고. 오, 체력이. 자, 좋아요. 일단은 영능 쓰고 진눈깨비 한 다음에 음량 키우기. 태고학 탐구 열기. 열기 복사. 열기 3개. 일단은 버텨. 아뮬렛을 이런 8코에 쓸 수 있죠. 8코. 8코 아뮬렛은 좀 뭔가 맛 없는데. 근데 어쩔 수 없죠 뭐. 8코에 써야지. 못 써야 되면은 아뮬렛만 쓰면 내가 다 이겨 대신에. 그래. 또 이거네. 불길 만화빵 하나 더? 아니 이런 일이? 일단 숨어요. 다음 턴에 어지럽다 벌써부터. 부울 돌지 한 다음에 대마보? 진짜네. 정말 놀라운 사실. 아 잠깐만, 죽일 수 있나? 데미지가 나오나요? 나오나? 일단은 열기 아뮬렛으로 스타트. 열기 쓴 다음에 아뮬렛을 쓰면은 중립카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헬레밖에 안 나오거든요. 이럼 헬레 두 마리. 헬레 두 마리 한 다음에 만화빵 쓰고 오라친 열기 쓰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갖다 박아. 또 만화빵 쓰고 길이 나오나? 일단 주문을 하나 쓸 때마다 8딜씩이긴 하거든요. 사실 잘 모르겠어. 일단 좀 지켜봅시다. 만화빵 써도 되고 뭐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 것 같은데? 아니 이게 어째서. 아니 어째서 이게 킬약인 건데. 어이가 없네 진짜. 게다가 딜이 앞으로
16딜이 더 들어가요. 한참 남았었네 그냥.